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토익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감을 잃으셨거나 토익은 물론 영어 초보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5가지 문제를 풀어보시고 아 어려운데 왜 답이 이렇게 나오지?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풀어보시죠. There's an MP3 versus there's an MP3. Call me until Saturday versus call me by Saturday. Visitors can opt to stay in hotel versus visitors can opting to stay in hotel. If I had free time, I would go to an amusement park versus if I had free time, I will go to an amusement park. Why don't you consider joining our club versus why don't you consider to join our club? 자, 어떠셨나요? 다들 잘 푸셨나요? 저는 약 6년 이상 영어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고 대학도 영어 성적 없이 들어간 학생인지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통틀어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반 수업을 듣기 전이었다면 저는 여기서 한 문제도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입문반 수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후기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 학원에는 기초 필수 입문 기본 중급 모의고사 집중 정규 실전 이렇게 8단계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문반은 3단계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550점은 만들어주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반입니다. 저는 강남 해커스 토익 오전 입문반을 주 5일 반으로 하루 3시간씩 20일 동안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숙제가 주어지는데 숙제량이 빡센 관리답게 정말 많아요. 이 파일은 제가 숙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정말 많죠. 근데 은빈쌤 말로는 다른 반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숙제들은 수업을 들은 바로 당일에 다 하고 다음날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아리랑 아르바이트가 겹친 날에는 새벽 4시에 잠이 들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온라인 밀착 관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매일 숙제를 업로드하고 질문을 반별 게시판에 올리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고 피드백을 주셨답니다. 이제 각 파트별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자면 LC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영어 왕초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셨던 건데요. 제가 진짜 맡기는 데다가 근데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듣고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나쌤께서 그런 욕심을 버리고 스킬로 풀 수 있도록 팩트와 함께 알려주셔서 포기할 줄 아는 오늘 이것만은 이라는 핸드아웃을 주시는데 거기 안에 듣기가 잘 안 되면 헷갈릴만한 발음들과 LC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을 필요 없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답니다. RC는 파트 5와 6, 7이 각각 나눠져서 1시간씩 수업이 진행되었었는데요. 파트 5는 아무래도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지라 주어 동사부터 명사절 접속사, 병치, 도치까지 기초 문법을 탄탄히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때 냈던 문제들이 거의 파트 5와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봐도 무관하고요. 기초 문법이 잡혀 있어야지 LC와 파트 7, 6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고득점 어려운 문법은 아니더라도 정말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알아야 하는 기본 문법들을 한 달 안에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고 유쾌하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수업과 숙제뿐만 아니라 파트 5는 따로 매일 밤 1시간씩 줌으로 실시간 문제풀이 시간이 있었어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고 해석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마지막 파트 7은 은빈쌤 수업이었는데요. 은빈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산타클로스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자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교재뿐만 아니라 부교재, 해석의 공식, 제팟이란 이런 핸드아웃을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독해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해석의 공식이라는 책을 주세요. 문법에 맞는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이 제팟에는 유형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되는 단어들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사이즈의 교재를 만들어서 주셨답니다. 추가로 저와 같은 왕초보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단어와 영수거 어휘들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따로 주세요. 그 단어들을 공부하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신답니다. 영어 선물 세트 마냥 한가득 자료를 얻고 가는 파트 7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정말 뭐가 많죠. 이걸 얼마나 흡수하느냐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개인의 몫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열정을 다해 수업을 가르쳐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으셨나요? 입문반이라고 설렁설렁 가르쳐주고 밤만 찍어서 맞아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꼼꼼히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열정과 선생님들의 지도만 잘 따라간다면 원하시는 성적에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본이 안 잡힌 상태로 고득점 반을 듣는다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문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초보이신 분들이라면 한 달간 입문반을 통해서 기본을 탄탄히 잡고 다음 달에 레벨업 하셔서 고득점 반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